한진해운이 유동성 확보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. 한진해운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 역내 8개 노선의 영업권을 621억 원에 계열사인 주식회사 한진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. 한진해운이 운영 중인 30여 편의 아시아 역내 노선 중 사선 항로가 양도 대상으로 관측됩니다. 한진해운은 한일항로에서 2편, 한중항로에서 3편, 동남아 항로에서 4편의 사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. 양측은 향후 실사와 협의를 거쳐 9월 말까지 거래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. 주 한진은 근해 항로 인수를 위해 보유 중인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분 16.67%를 총 1,658억 원에 매각했습니다. 이번 거래로 주 한진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분 처분 이익을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. 한진해운은 지난 4월 말 4,1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구안을 발표한 뒤 2,45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. KSG 뉴스 이경입니다.